God, I dreamed there was an angel who could hear me through the wall as I cried out. 안녕하세요. 이렇게 영상으로 먼저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스프링 어웨이크닝에서 에른스트 역을 맡은 문일보입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이번 작품을 통해서 데뷔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께서 제 이름과 얼굴을 생소해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다녀가시죠. 제가 생각하는 제 매력은 솔직함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꾸밈 없이 오늘 제가 요즘에 가장 저의 큰 고민거리였던 일을 하나 처리하러 가는데 거기에 함께 제가 여러분을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사랑니를 빼러 조용한 건물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계단인데 평소에 계단을 이렇게 자주 오르진 않지만 지금 예약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계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랑니를 약 한 달 전부터 저를 계속 고생을 시킨 친구인데 오늘 드디어 뽑게 돼가지고 이 순간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잘 뽑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운전면허 기능시험을 보기 위해서 면허학원에 가려고 지금 학원 셔틀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아침 7시 24분이고요 날씨는 약간 흐립니다. 근데 낮에는 해가 뜬다고 하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저는 기능시험이 어떤 것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고요. 기능시험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거의 사랑니 뽑으러 갈 때보다 더 떨리는 것 같아요. 붙어야죠.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기능시험이 끝났습니다. 아니 원래 그 학원 내부는 조금 찍어서 그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강사님들께서 내부를 찍으려면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저는 붙었습니다. 다행히 한 번에 붙어가지고 계속 겸손하게 열심히 운전 연습을 해서 스프링 어웨이크닝 연습 기간에는 초보 운전을 붙이고 열심히 운전해서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살면서 이런 브이로그를 진짜 처음 찍어보는데 정말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서툴고 많이 헤매고 말도 좀 버벅대고 그런 부분들이 아마 많을 텐데요.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의 소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잠깐만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돼? 잠시만요. A few moments later. 네, 여러분. 스프링 어웨이크닝 공연 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시다가 저희 공연 때 꼭 만나 뵙게 되면 좋겠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번 스프링 어웨이크닝에서 에른스트 역을 맡은 문이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